철도노조 파업 9일째인 오늘 경찰은 철도노조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오전 8시부터 철도노조 본부와 해고자 투쟁위원회 사무실 등 세 곳에 수사관들을 투입해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이를 통해 파업과 관련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회의록 등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철도노조 간부 10명에 대한 전담 체포조도 구성돼 검거에 나선 상태입니다. 철도노조는 정당한 파업의 공권력을 이용해 노조를 탄압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코레일 사측이 철도노조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함에 따라 이뤄졌습니다. 한편 내일부터는 서울지하철 노조도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라 출근길 교통대란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천지TV 김미라입니다. 천재일보의 영상뉴스 천지TV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받습니다. 시청자와 네티즌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립니다.